파이팅 넘치는 하루를 마친 생활관. 편지지랑 편지 봉투를 하나씩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을 이 편지 한 장에 담아서 오늘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지현 해병님 지금 우상 못 찾으신 시험 공부하는 것 시험처럼 어려운 편지 쓰기를 끝내고 이제 다목적 홀로 이동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쓰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읽어보고 싶다는 우리 장병. 파이팅.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고요. 아, 네, 좋습니다. 집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러 나왔는데 한 번씩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 헨리입니다. 아, 예, 저는 사우나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너무 빨리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만. 아, 왜냐면 저 너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빨리 뛰고 막 그런 노래들 부르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속도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거 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밥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어, 예, 예, 다른 그룹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갈 때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장병들이 준비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필리핀에 파병되어 생활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타지에 나오니 더욱 그리워지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대한민국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그리고 부모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올림. 네, 다음은 박형식 일병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 막내 아들 필리핀으로 파병 왔습니다.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어서 이게 진정 자연재해만으로 피해를 입은 건지 의심될 정도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논밭이었던 곳은 저수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지인들의 밝은 미소와 환영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웃으며 대해주고 감사를 표하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사소한 것에 불만과 짜증을 가졌던 제 자신이 오히려 창피해졌습니다. 많이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가족 포에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헨리 이병 한번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충성! Dear 엄마, 지금 캐나다에 계실 텐데 잘 지내십니까? 아, 우리 이제 안 본 지 3년 됐습니다. 엄마 키가 점점 작아지고 머리카락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대머리 됩니다. 대머리 엄마 싫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 이제 옛날처럼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좀 신기하고 이상한 얘기인데 전 요즘 군대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아마 많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웃음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성공해서 엄마 공주처럼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